광주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지난 1일 조사 기준 광주의 주간 아파트 값 상승률은 0.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서울과 대비됩니다. 전주 0.15% 대비 0.23%포인트 오르면서 상승폭이 더욱 커졌는데 상승세는 무려 26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 중심이었던 9.13 대책이 치솟는 광주 아파트 값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 아파트값 상승은 남구와 광산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 신축 아파트값이 급상승한 뒤 주변의 오래된 아파트값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아파트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불안한가 봐요. 예, 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하루 한동에 나오면 금액만 맞으면 바로 깎여버려요. 비싼 금액인데도. 상승 기대감으로 여전히 아파트 거래는 매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아파트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도 함께 일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 3천여 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거래 라인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아파트 값이 정부 대책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아파트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